경기도 가평에서는 어제 토사가 펜션을 덮쳐 펜션 주인과 30대 딸, 3살 배기 손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. 함께 매몰된 걸로 알려졌던 외국인 직원 한 명은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. 윤나라 기자입니다. 가평읍 산유리 호명산자락에 중장비가 동원돼 흙더미를 파헤치고 있습니다. 누런 흙더미 사이에 서너 대의 승용차가 묻혀 있습니다. 흙더미가 쌓인 곳은 한 펜션의 사무동이 있던 자리입니다. 건물에는 커피숍과 주차장이 딸려 있었습니다. 어제 오전 10시 반쯤 펜션 뒤 야산에서 수십 톤의 흙더미가 미끄러지면서 곧바로 건물을 덮쳤습니다. 커피숍이라는 걸 알고 그 뒤쪽이 숙소도 아마 펜션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직원이 베트남 외국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. 지난 1일 저녁부터 내린 폭우에 물을 머금은 흙더미가 순식간에 펜션을 덮친 겁니다. 이 사고로 펜션 업주 65살 김모 할머니와 30대 딸, 3살 난 손자가 매몰됐습니다.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매몰된 3명의 시신을 수습한 구조대는 어제 저녁 7시 40분 수색을 종료했습니다. 소방당국은 당초 이들과 함께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던 외국인 종업원 한 명은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사고 당시 펜션 본 건물에는 피서객 35명이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서객들은 모두 서둘러 피신했습니다. 펜션과 연결된 도로에 유출된 토사가 쌓여 구조대가 진입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. 가평 지역에는 지난 토요일부터 어제 저녁까지 330mm 안팎의 폭우가 내렸습니다. SBS 윤나라입니다.